왜 그런 적 있지 않아요? 아침 출근길에 만난 동료의 얼굴이 어딘가 모르게 평소와 달라 보일 때, 꽃단장을 한 모습 또는 질끈 묶어 올린 머리카락에서 우린 그의 생각과 기분을 짐작할 수 있죠. 어쩌면 그의 인생까지도요. 우리가 매일 아침 출근하는 회색 빌딩 숲에서 관심 없이 스쳐 지나간 건물들도 각자 다른 얼굴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? 먼지가 낀 오래된 벽돌 또는 빛나는 유리창을 한 모습으로 말이죠. 건물의 얼굴을 통해 그 건물의 숨은 이야기를 우리가 들려드릴게요. 아주 흔해서 지나쳤지만 당신이 눈길을 주었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는 서울 속 건물 이야기. 네가 사는 서울.